국내에서 가장 긴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개장했습니다. 총 길이 3.61km, 왕복 40분이 소요됩니다. 춘천시 삼천동 의암호변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를 타면 발 아래로 의암호의 아름다운 정취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 춘천 시내를 감싸고 의암댐까지 이어지는 호수와 주변 풍광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내년 어린이날 개장을 앞두고 있는 레고랜드와 춘천대교, 붕어섬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물레길 카누 등 의암호 수상시설과 호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막산 정상에서 50m가량 아래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멀리 춘천 시내 전경과 주변 산세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 20대 등 6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간 운영 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정됩니다. 정상화되면 밤 9시까지 야간에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입장권은 10월 현장 판매 후 상황에 따라 예약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 캐빈의 경우 성인 기준 왕복 23,000원,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은 28,000원에 달합니다. 춘천 시민의 경우 개장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할인가가 적용됩니다. 의암호변과 사막산 8분 능선에 위치한 승강장에는 커피숍과 음식점, 기념품 판매장도 마련됐습니다. 사막산 정상 방향으로는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이용객을 위한 시내버스는 춘천역과 남춘천역을 경유해 하루 50회 운행됩니다. 사막산 케이블카는 즐길 거리가 부족했던 춘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수익 사업,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때 주변은 아직 휑한데 저 휑할 때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우뚝 서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 여수 바닷가 가면 그게 하나. 근데 이거 눈 오면 여기 어떻게 올라와? 네. 그러게 구비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 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